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인마켓의 김동석입니다. 오늘 2013년 8월 19일 월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즐겁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우리 증시의 좋은 모습들 많이 보여주길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 순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외 증시에 대한 상황부터 여러분께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증시부터 볼까요? 네, 미국 증시는 모두 소폭이나마 좀 하락을 했습니다. 다시금 약세를 보였죠. 주간으로도 지금 2주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틀간 좀 큰 폭으로 하락했던 증시가 다시금 반등하는 데는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가 30포인트 가까이 빠졌습니다. 퍼센티지로 하면 한 0.2% 정도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그보다 적은 0.09% 하락에 그치면서 약보합장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33%가 하락을 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주간 기준으로 2주일째 하락 지수를 보였습니다. 한 일주일간에 1.6에서 2.2%씩 하락한 모습인데요. 자, 미국 증시가 다시금 좀 상승세로 돌아서기에는 당분간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의 호전이라든가 아니면 주요 경제 지표의 호전이 좀 받쳐줘야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다음 역설인 것들이 이런 경제 지표들이 좋게 나올 경우에 출구 전략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더 커지면서 오히려 악재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호재와 악재 간의 힘겨루기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유럽 증시에 대한 모습을 보겠습니다. 네, 유럽 증시는 모두 올랐습니다. 독일이 0.19% 상승을 했고요. 영국이 0.26% 그리고 프랑스는 가장 큰 0.75% 상승을 했지요. 자, 유로존에서 6월 수출이 석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를 되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6개월 연속으로 유럽 중앙은행에서 잡았던 물가 목표치를 밑돌았다는 것이 하지만 또 부진한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따르면서 아직까지도 실물 경기 전반적으로 온기가 퍼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왔습니다. 유럽 경기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치고 상승으로 전환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투자 심리에 어느 정도 반영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행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좀 시간과 시장을 좀 두들겨 보면서 살펴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증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 증시는 소폭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81포인트가 하락을 한 1917.30입니다. 0.15%가 하락을 했죠. 외국인이 매수세로 전환을 하면서 낙폭은 축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에너지 자체는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 증시가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기에는 어느 정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146억 소폭 순매수로 돌아서긴 했습니다만 기관이 내놓는 물량이 한 600억대 중후반까지 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급적인 측면의 호전이 받쳐줘야지만 우리 증시가 강세장으로 전환할 수 있을 듯 보입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역시 삼성전자는 오늘도 0.85%가 하락을 했습니다. 11,000원이 빠졌습니다. 1,128만 4천원 선에 거래가 되어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가격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120만원대로의 접근까지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힘을 얻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차 모두 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사관계 리스크가 여전히 주가를 압박하면서 1.27포인트로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가 0.9% 하락으로 그동안 철강업종에 대한 상승 전환을 기대하는 것에 가격에 대한 가격 상승에 대한 어느 정도 좀 조정 부담이 있는 듯합니다. 현대모비스는 반면 0.56% 상승을 하면서 자동차 업종에서 부품 쪽은 아직까지도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합니다. 네, SK하이닉스도 역시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0.7% 하락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주들도 1.33% 하락을 하고 있고요. 금융업 쪽은 요즘 들어서 뭐 조선이라든가 해운주라든가 이런 쪽에 부실이 워낙 만만치 않다라는 분석이 전해지면서 이런 부실이 현실화할 경우에 어느 정도 금융업종 전체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힘을 실리고 있는 듯 보입니다. SK텔레콤도 1.4% 하락 조정입니다. 다음 코스닥 보겠습니다. 1.21포인트 오히려 상승하고 있습니다. 0.2%가량 올라있고요. 딱 550선에 걸쳐 있습니다. 네, 코스닥 역시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역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도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65억 원 매수, 기관은 123억 원의 매도입니다. 개인도 함께 사드리고 있고요.
네,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랜만에 약 2.6%가량 시원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서울 반도체도 0.26% 상승으로 어느 정도 탄탄하게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동서 등등 전반적으로 코스닥 업종의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매기가 쏠리면서 상당 부분 괜찮다 이런 느낌이 들게끔 해주는군요. 네, CJ E&M 여전히 0.9% 하락하고 있고요. 포스코 ICT가 전력 관련해서인가요? 7.37%로 굉장히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2원이 빠졌습니다. 1111.6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아시아장을 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입니다. 0.11% 소폭 상승하면서 13,664선입니다. 중국 상해 종합이죠. 0.23% 빠졌습니다. 하락 조정은 받고 있지만 그 폭 자체는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이 주식을 사들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상승세로 돌려놓기에는 아직까지도 그 동력 자체가 상당히 약하다라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시장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기까지는 아직까지도 좀 더 시간과 어느 정도 마음의 좀 준비를 하신 이후에라야 접근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뉴스인마켓도 여러분께 시장과 관련된 또 주요 이슈와 관련된 내용들을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증세 논란이 상당히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 증세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책에 많은 국민들이 좀 반발세를 보이고 있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런 움직임 때문에 논란이 상당히 많은데요. 자, 어떤 그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우리 국민의 40%에 불과한 그런 퍼센테지만이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는 더 늘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 내가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국민이 전체 국민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 12월 설문조사를 했더니요, 정부의 보건복지 혜택에 만족한다는 평가는 한 18%에 그쳤고,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평가가 28%. 뭐, 그냥 그렇다, 보통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많은 45%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현재 정부에서 취해주고 있는 복지 정책에 대해서 그다지 만족하지 않으면서도 이 복지를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 내가 세금을 더 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 세금은 더 내기 싫다라는 의견이 상당한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고 합니다.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 수준 높이는 데 동의하겠다라고 하는 응답자 40%에 그쳤고요. 오히려 26%는 복지 수준이 낮아지더라도 세금이 더 줄었으면 좋겠다라고 반대 답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 60%는 조세 부담 증가를 통한 복지 수준 향상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내므로써 세금 내는 것에 대한 조세 저항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이 줄었으면 좋겠다. 그만큼 현재 생활이 좀 팍팍하다라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요, 전반적으로 자신 가정의 소득이 우리 사회 전반에서 상당히 좀 낮은 하위층에 속한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 그에 따라서 또 국민건강보험료도 더 내겠다라고 하는 비율도 19.4%에 불과했다라는 그런 수치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현재 보장과 보험료 수준이 적정하다라고 느끼는 국민이 30%에 달해서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추가 부담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가정의 소득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느끼는 국민이 절반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37%만이 자신의 가정이 중위층으로 인식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스스로 소득 상위층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계층은 한 10%밖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우리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의 실제 가정소득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한 월 400에서 499만원 정도를 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적지 않게 번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가정의 20.4%도 자기 자신이 소득 좀 하위층이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고요. 월 500만원 이상 버는 가정의 14%도 우리 가정은 하위층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벌어들이는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생활의 만족도를 느끼는 데 쓰여지는 소비가 과연 어느 정도인가가 내가 어느 정도 층에 속하는가를 판단하는 결정짓는 그 주요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다 뭐 사교육비라든가 집값 대출금이라든가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비용이 워낙 크다 보니까 내가 내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스스로 상당히 좀 소득이 낮은 계층에 속한다라고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 소득을 지출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편차가 큰 만큼 개인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분배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도 좀 만족해야 되는 법도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리고 요즘 들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증세에 굉장히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복지 관련해서 증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자, 근데 아무래도 그 유리지갑이라고 불리는 근로소득자에게 손쉽게 세금을 더 거두겠다라는 그런 정책들이 상당히 많은 국민들의 반발을 사면서 상당 부분 후퇴를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자, 이에 앞서서 어느 정도 고소득자들의 탈루라든가 탈세에 대한 증세를 좀 더 강화하고 그리고 다 어느 정도 좀 그 사회적인 이슈가 됐습니다만 조세 회피처 등등의 해외 재산을 빼돌리는 거액 자산가들의 그런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적절히 적극적으로 잘 적발을 하고 그에 대해서 증세를 하는 그런 노력이 선행이 된다라면은 이런 증세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지지도 상당 부분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10억 원이 넘는 해외 금융 계좌가 적발된 후에 자금 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이 숨긴 돈의 평균 20%를 과태료로 징수를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정부가 복지재원 조달을 위해서 지하경제 양성화에 나서는 한편 역외 탈세에 대한 추적을 함께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지는데요. 자, 우선은 정부는 10억 원을 초과하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계좌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 적게 신고한 경우에 보유자에게 이 돈이 어떤 돈인지 그 소명 의무를 부과하고요. 이 소명을 제대로 못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건수는 78건에 달하고 과태료 부과액만 80억 원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을 취하게 될 경우에 자진 신고가 증가해서 해외 거액을 둔 자산가들의 세원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손쉽게 우리 근로자들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라고 인식되어지는 근로자들이라든가 중하위층에 대한 조세 부담을 전가하기에 앞서서 정부에서 이와 같은 적극적인 보다 많은 고소득층 그리고 해외 자금을 두고 있는 거액 자산가들에게 보다 더 증세 노력을 철저히 하고 난 이후에 그런 세금 부담 전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식 투자자들에게 또 직결된 그런 소식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해운업종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해운업종, 발틱 운임지수라든가 여러가지 지표들이 호전이 되면서 해운업종에 대한 재평가들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실질적인 개선이라기보다는 시장이 앞으로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기대감에 따른 강세로 보여집니다. 오늘 해운업종에서도 현대상선 등등이 5% 넘는 상승세를 보이는 것들도 있었는데요. 자,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는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는 것에 따르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된 상승이라고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는 1% 안팎에 그치는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해운업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무구조 상태는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국내 매출액 기준 상위권 해운사의 22%에 달하는 해운사들의 재무 상태가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돼 있다고 하는군요. 자, 이들의 대출액만 2조 원에 달해서 이 부실이 현실화할 경우에는 시중은행에 큰 타격을 줄 전망이라고도 합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하면서 국내 매출액 상위 해운사 100곳 가운데 22개사가 고위험 상태로 평가가 됐다고 하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감독당국은 해운 등 이런 취약 업종에 대해서 수시 재무평가를 통해서 신속한 구조 조정을 독려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STX 펜오션, 동건해운 등 22곳의 해운사를 살펴보니까요. 부채 비율이라든가 이자 보상비율, 그리고 영업이익률, 차입금 의존도 등 8개 항목에 대한 분석을 한 결과 2008년 이후 부실화했던 해운사들의 평균치를 넘어서는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됐다고 합니다. 자, 당시 기업 폐쇄을 신청했거나 폐업했던 그런 불운의 해운사들처럼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당시에 국내에서는요, 2008년 이후 올해 6월 말까지의 통계를 보면요, 무려 11개의 해운사가
기업 회생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41개사에 달하는 해운사는 기업 회생 절차도 밟지 않고 폐업 처리를 했다고 하는군요. 자, 이렇게 지금 현재 22곳에 달하는 이런 해운사들도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해운사들의 전체를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기업 회상의 절차 내지는 폐업의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있느니만큼 이 기업들에 대한 투자에는 상당한 주의가 당부된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자, 이번에 선정된 고위험 해운사의 대출 규모는요, 무려 2조 6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은행이 1조 1,800억 원, 증권사 등 금투업계가 3천억 원, 그리고 보험업계가 약 1천억 원가량 양의 자금이 물려 있다고 하는데, 자, 이들 해운사의 부실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금융권에서 대손 충당금이라든가 대손 준비금으로 최소 1486억 원을 추가로 적립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생긴다고 하는군요. 지금 은행이라든가 증권이라든가 금융업계 전반적으로 수익이라든가 실적이 상당 부분 악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에 따라서 주가도 상당 부분 약세를 미치는데요. 자, 이런 해운업종의 상당 부분 재무 위험성 자체의 어려움에 따라서 금융업계로까지 그 위험 부담이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업종이라든가 해운업종 그리고 그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조선업종 등등의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숙지하신 다음에 투자에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금값 하락세에 투자용 금괴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갖고 계시는 자산을 배분할 때 그래도 일부 투자자분들은 금을 하나의 포트폴리오의 한 항목으로 이제 분류를 하시는 그런 투자자분들도 꽤나 많이 늘고 계시더군요. 그만큼 지난번에 금값 상승에 따른 자산 증가 혜택을 톡톡히 옆에서 직간접적으로 느낀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 이후 금값이 급락한 이후에 아시아권에서 이 투자용 금괴 수요가 무척이나 큰 폭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이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으로 분류되는 금을 이렇게 금값이 급락한 시기에 좀 싼 값으로 사서 모아놓고 보유를 하려는 그런 심리가 작용한 탓으로 분석이 됩니다. 국내라든가 아시아권에서 보석용 금수요는 감소를 했는데 금괴라든가 금화 같은 투자용 금수요는 상당 부분 증가했다고 하는군요. 투자용인 금괴와 금화 소비자 수요가 무려 3.2톤 17%가 늘었다고 하고요. 올해 2분기만 해도 금괴와 금화 수요가 1.1톤으로 작년 동기보다 무려 40%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올 4월 한 롯데백화점에서 골드바 판매를 시작한 이후 첫날에 점포 한 곳에서만 무려 매출이 2억 원 가까이나 올랐다고 합니다. 대형 시중은행 PB센터를 넘어서 이 유통가에서도 이 금괴 유통이 이제 상당 부분 진행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짐작이 가능케 하는 대목입니다. 자, 이런 추세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권 전반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니까 금값의 움직임 자체에 상당한 촉각을 곤두세워야겠다는 필요성이 보여지고요. 자, 올 2분기까지 1년간 가장 금수요가 컸던 곳은 인도라고 하는데요. 금괴 구마 수요가 전년 동기보다 52%나 무려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금 현물 가격이 현재 한 1온스당 1,360달러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기준입니다. 자, 이 가격은 올해 들어서 18%나 가격이 하락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만큼 가격이 많이 싸졌다라는 인식이 투자자들 사이에 번지면서 좀 싼 값에 금괴를 지금 정도 사주면은 어느 정도 장기간 보유를 할 경우에 상당 차익이 예상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최소한 어떤 그 변동성이 큰 자산시장에서 내가 갖고 있는 자산 가격이 급락을 한다라든가 하락세를 면치 못할 때 금리 어느 정도 내 자산 가격의 하락을 상쇄시켜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많은 투자자분들이 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금 상장 지수 펀드라든가 헤지 펀드 등 이 투기 세력이 중심이 되는 자금들이 금 시장에서 상당 부분 빠져나갔다라는 분석도 뒤를 잇고 있고요. 금값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쳤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자, 물론 추가 하락에 따른 위험성도 있습니다만 지금 정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한다라면은 연말이나 내년쯤에는 강세장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이고 보면은 여러분께서 금을 어느 정도 보유를 하는 것이 특히 이제 주식을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상당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다라는 의견이 귀에 잘 안 들어오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이런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현금 보유가 힘드시다라면은 금을 싼 값에 사서 보유를 함으로써 주식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치하는 한 방법으로도 강구를 해보시는 게 또 전문가 분들과 상의를 해보시는 게 하나의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관련 있는 이슈들에서 여러분께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석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뉴스인 마켓입니다. 올해 이동통신업계 최대 화두인 LTE 주파수 경매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주파수 경매 사상 처음으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모두 참여하는 이번 경매는 2.6GHz 대역 80MHz와 1.8GHz 대역 50MHz 등 총 130MHz 폭을 두고 진행됩니다. 이번 경매는 하루 최대 6회씩 진행할 수 있어 50라운드까지 끝마치는데 최소 9일 이상 걸릴 전망입니다. 미래부는 늦어도 이달 안에 경매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경매는 참가자가 늘어난 데다 할당 대역폭이 넓고 규칙도 복잡해 이통 3사의 치열한 돈 싸움이 예상됩니다. 경매에 나오는 모두 4개 대역 중 어느 것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향후 업계 순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캠코가 국세청에서 위탁받은 고액 국세 체납 징수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캠코는 국세 체납 징수 인력을 현재 3배로 늘리는 등 공사 조세 정리부 산하 체납 징수단을 정비해 본격적으로 국세 체납 징수 업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캠코는 국세청으로부터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국세 체납액 5,398억 원에 3,299건의 징수 업무를 넘겨받았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국세징수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체납국세징수 업무를 캠코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2월 선보인 후불형 모바일 교통카드 가입자가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동통신사별 가입자 수는 SK텔레콤 6만 명, KT는 8천 명, LG유플러스는 3만 5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는 후불형 모바일 교통카드 가입자가 늘어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기존 신한카드 외에 우리카드도 결제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불형 모바일 교통카드는 모바일 티머니 앱을 설치하고 후불형 서비스 메뉴에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등록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현재 수준보다 복지를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낼 생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절반 이상은 본인 가정의 소득이 전체 사회의 중간 정도에도 못 미치는 하위층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12월 전국 16개 광역시도 만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정부의 보건복지 혜택에 만족한다는 평가는 18.5%뿐이었습니다. 만족스럽지 않다는 대답이 28.2%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44.9%는 보통이라고 답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복지 정책의 만족도가 높지 않았지만 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에는 절반 이상이 소극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동의한 응답자는 전체의 40%에 그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기업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SK텔레콤이 펜텍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베가 LTA를 단독으로 출시했습니다. 베가 LTA는 LTA 지원 스마트폰 중 가장 큰 5.6인치 화면에 제일 용량이 큰 배터리를 장착한 것이 특징입니다. 풀 HD 디스플레이와 2.3GHz 쿼드코어 프로세서, 13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했으며 LTA 스마트폰 가운데 처음으로 지문인식 기능을 제공합니다. 출고가는 87만원대입니다. 카페베네가 창립 5년 만에 국내외 점포수 1000개를 돌파한 데 이어 2020년까지 10,000개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카페베네는 서울 금호점에서 글로벌 1,000호점 돌파 기념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페베네 글로벌 커피로드 2020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08년 천호동에 1호점을 개설했으며 현재 국내에는 901개의 매장을,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5개 국가에 99개를 각각 두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스마트폰으로 요리부터 내부 청소까지 할 수 있는 디오스 광파 오븐을 출시했습니다. 국내 오븐 제품으로는 처음으로 근거리 무선통신 기능을 탑재해 스마트폰 앱에서 220여 가지의 원하는 요리를 선택한 뒤 오븐 태그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조리 기능과 온도, 시간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지난해 첫 선을 보인 디오스 광파 오븐 출하 가격은 64만 9천원에서 74만 9천원입니다. SK건설이 충북 충주 남한강을 가로지르는 판금대교를 완공했습니다. 신라시대 가야금 명인 우룩이 가야금을 탔던 판금대와 맞닿아 있는 판금대교는 가금에서 7금간 도로공사 구간 내 총 연장 580m의 4차선 교량입니다. 오는 25일 개막하는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에 맞춰 준공된 판금대교는
인근에 위치한 우륵대교와 더불어 충주를 대표하는 교량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8월 19일 뉴스인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